주간의 주요 소식을 모았습니다. 미디어의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주에 지스타가 끝났는데요. 이번 지스타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NHN 한게임과 컴투스 등 B2C 간의 약 40%가 모바일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중에서는요, 넥슨의 마비노기2와 사이퍼즈, 그리고 유메이드의 이카루스가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부스걸도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인기 모델들이 대거 참가해서 그 관람객들을 즐겁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컴투스에서는요,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뉴 오피스를 발표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 등 다양한 디바이스를 모두 아우르면서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스카이드라이브에 저장해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터치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확대와 축소, 그리고 손글씨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 플랫폼도 내장을 했는데요. 트위터나 블로그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 문서화도 완전히 호환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반가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시장조사기관 MPD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요, 울트라 슬림 PC 출하량은 지난해 304만 대에서 오늘 2015년에 1억 4,520만 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4배 이상 늘어나는 숫자가 됩니다. 태블릿 PC의 위협 속에서도 빠른 속도와 긴 배터리 수명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가트너가 2012년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스마트폰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9%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만한 성장에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위를 따지면요, 삼성전자가 1위고 애플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노키아는 2분기에 3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7위로 떨어졌고요. 리미 3위, 그리고 HTC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SK텔레콤이 일반 휴대폰, 그러니까 피처폰이라고 하죠. 이 제품을 싸게 판다고 합니다. 티월드샵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을 5에서 7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밖에 그 대리점에 가보면 스마트폰밖에 없는데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플과 HTC는 특허 소송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10년간 라이선스 협약을 포함한 글로벌 합의를 체결을 했고요. 여기에는 기존 특허는 물론 미래의 특허까지 모두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그 HTC가 연간 3천억 원의 로열티를 낸다라는 그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은요, 삼성전자는 애플과 전혀 그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길레스피 공원의 쉼터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던 노숙자가 시전기를 훔쳤다는 혐의로 감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제 불황 시기에 묵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경찰 측의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판사 찰스 윌리엄스는 이 노숙자를 구속할 법적인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그 후에 그 공원 쉼터는 공공 충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경우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부금까지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일에는요, 뉴욕 JFK 공항에서 강도가 침입해서 아이패드 미니 3,600대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제조돼서 항공편으로 뉴욕에 들어온 후 그 판매되기 전에 공항의 그 창고에서 보관 중이었던 건데요. 외신에 따르면요, 도난당한 아이패드 미니가 약 150만 달러 값어치를 한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최근 공개한 정책 공약집에서는요, 액티브X 사용을 강제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알아서 보안 기술을 도입하도록 자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아울러 액티브X 같은 비표준 기술을 대처할 만한 그 대체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IT 분야에서도 좀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오고 또 앞으로도 잘 지켜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미디어의 한만영입니다.